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9단원 라플라스 기초입니다. 라플라스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수학이며 정확히는 공학수학 파트입니다. 공학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 시험에서는 아예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 많이 나오죠. 회로이론. 라플라스 강의는 제가 예전부터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다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가볍게 훑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올린 라플라스 강의 12개를 다 듣고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을 거치신 다음에 이 강의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강의는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자료가 올라져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르셔가지고 꼭 강의 자료 다운받으시고 다 공부하신 다음에 와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는 네 글자. 마이너스. 네 글자. 그래서 좀 비슷하잖아요. 아아스. 라플라스도 네 글자고 마이너스도 네 글자다. 그래서 라플라스는 뭔가 마이너스랑 관련이 많다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함수 t로 이루어진 함수 ft를 라플라스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죠? 0부터 무한대 e-st를 ft에 곱해준 다음에 dt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정도 아시면은 라플라스의 개념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틀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온다. ft를 라플라스 하면은 s로 이루어진 함수가 돼요. 그래서 라플라스 했다 하는 건 대문자로 쓰시고 s로 이루어진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아 라플라스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라플라스 라플라스를 이렇게 마이너스 1 형태를 써주면은 이거를 0 라플라스를 해라 그러면은 원래 것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것으로 들어가서 ft가 됩니다. 0 라플라스. 그리고 1도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고 ut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했는데 ut, u라고 하면은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유닛. 유닛은 거의 1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단위 계단 함수, 유닛, 스텝, 펑션. 이거를 ut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딱 0이 넘는 순간 1이 됩니다. 1. 이거를 유닛 스텝 펑션. 1만큼 계단이 올라갔다. 유닛 스텝 펑션. 1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t에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0이겠지만 근데 그거를 다루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은 1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다. 이걸 알아주세요. 델타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됩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를 좀 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u, t-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만약에 단위 계단 함수인데 t가 이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시면은 s분의 1을 해주고 왜 s분의 1을 해주냐면요. 아까 좀 말했잖아요.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다. t-a를 넣어주면은 a만큼 이동한 거예요. a만큼 이동을 하면은 이거는 e-es라고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u t-3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1을 해주고 e-3s를 해주면 됩니다. u t-5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1 해주고 e-5s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니까 외워주세요.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신 다음에 아 이거를 t-2, 2만큼 이동을 하면은 자연상수 e-2s승이 붙는다. e-3s승이 붙는다. e-5s승이 붙는다.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ut-7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1 해주고 E-7S다. 이게 라플라스 한 값입니다. 이거랑 비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EAT예요. EAT는 이마의 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A분의 1 이걸로 바뀝니다. 이거는 애초에 라플라스를 변환해야 되는 꼴 중에 자연상수가 있어요. 자연상수가 있으면은 S-A분의 1 여기 있는 A를 부호를 바꿔줘서 해줍니다.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3분의 1이 됩니다.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거 두 개가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잘 외워줘야 됩니다. T의 1승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 생략할게요. S제곱분의 1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래서 S제곱분의 1입니다.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3부터 쭈루루루 1까지 곱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1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1만 나오는 거죠. 왜 이거 팩토리얼을 썼냐? S제곱분의 1인데 왜 S제곱분의 1팩토리얼을 썼냐? T제곱은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S3승분의 2팩토리얼. T3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4승분의 3팩토리얼. 여기에 하나를 더해줘요. 여기가 3이면은 여긴 4. 여긴 2면은 여긴 3. 여긴 1이면은 여긴 2. 그 대신 여기가 1이면은 여기도 그대로 1 팩토리얼. 여기도 2면은 여기도 그대로 2 팩토리얼. 여기가 3이면은 3 그대로 오고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T의 몇 승은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줍니다. 정리. T의 4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하나 더해주고 4 팩토리얼. T의 7승은요? T의 8승 7 팩토리얼입니다. 7 팩토리얼은 뭐라고 했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7 팩토리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사인 별 t. 사인 별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 더하기 별 제곱 분의 이거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분모가 s제곱 더하기 별 제곱이에요. 코사인 별 t. 별은 t 앞에 곱해져 있는 수예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 플러스 별 제곱 이거인데 s가 두 개 있는 걸 맞춰줘야 돼요. s가 두 개. s가 두 개. 여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s를 써줘서 s를 두 개를 맞춰줍니다. 전체를 보세요. 전체. 전체 중에 s가 두 개 있죠? 그러면 별을 써줍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는 잘 배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 s를 두 개 맞춰준다. s를 두 개 맞춰줍시다. 사인 s 여기 하나 있고 s제곱 s가 두 개 맞춰져 있으니까 s가 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을 써주고 코사인 별 t 여기는 s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s를 하나 더 써준다. 그래서 s를 두 개를 맞춰줘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공식들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조금 라플라스는 여러 번 문제를 풀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좀 심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선형성. 선형성이라고 하면 리니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t제곱, t3승 이거를 미분하면은 2t 플러스 3t제곱이잖아요. 그냥 이거 미분 전체 하는 거랑 t제곱 미분 더하기 t3제곱 미분 하는 거랑 값은 2t 플러스 3t제곱으로 똑같습니다. 전체를 미분하나 각각을 미분하나 똑같다. 이게 선형성입니다. 특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동. 심화된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루고 가볼게요. 만약에 t-2 제곱 ut-2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t가 t-2꼴로 바뀐 겁니다. 이건 원래 함수는 뭐였을까요? t제곱이었겠죠. 이거는요 ut겠죠. 이거 둘 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t가 t-2꼴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t가 t-2꼴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랑 똑같아집니다.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여기 있는 거 원래는 t제곱인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주고 그러면은 s3승분의 2팩토리얼인데 이거를
이만큼 이동해줬다 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동입니다.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 준 다음에 e-es를 바꿔준다. 여기 마이너스 2만큼 t-2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써주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안 나와서 가볍게만 하고 싶은데 t 제곱 u t-3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원래 있던 함수는 t제곱 이거는 ut예요. 근데 t에서 t-3으로 변경이 됐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3제곱 2팩토리얼인데 여기다 어떤 걸 곱해주냐, e-3s를 곱해준다. 여기 -3이니까 여기 -3 그대로. 이게 답입니다.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e3t t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해요. 그러면 s3제곱 s3제곱 2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을 s 대신에 뭘 넣어주느냐, s 대신에 s-3을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s-3 3제곱 2팩토리얼로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동. 그래서 이 공식이 좀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실제 문제가 올 때 제가 이거는 이 공식을 사용한 거다라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초보 단계선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써놓읍시다. 시간 추이, 복소 추이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여기 있는 거 다 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풀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사인 A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여기 라플라스 하라고 되어 있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거는 사인 제곱 A 제곱 여기에 T 앞에 곱해져 있는 거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러면은 사인은 SS 두 개 있죠? 그러니까 A로 해주면 되죠. S가 두 개 있으니까 S를 더 채워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는 여거네요. 코사인 오메가 T도 라플라스 변환해 봅시다. S 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 오메가를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여기 S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 S 써주고요. S 제곱 오메가 제곱 S 답은 3번.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FT를 시간 함수라고 합니다. Function 함수 T는 time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였죠? S분의 1이라고 했어요. 1을 라플라스 변환해도 S분의 1이고요. E-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S 플러스 1분의 1이죠. 왜냐면은 저희가 배웠던 공식 중에 E-AT는 S 플러스 A분의 1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3UT는 S분의 3이 되겠고요. 이거는 2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유리식이죠. 이제 이거를 분모를 하나로 통일을 했네요. S분의 3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2를 통일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기는 어려우니까 각각의 분모를 곱해줍니다. 여기다는 3S 플러스 1 더하기 SS 플러스 1 여기다 더 ES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꼴 여기 있는 꼴 맞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분자 계산하면은 5S 플러스 3입니다. 답은 3번.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 하면 유리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유리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와주세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면은 같다. 그래서 사실 이거랑 같은 분수입니다. 이거랑 같은 분수입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걸 곱했잖아요. 여기다는 S, 여기다도 S. 똑같은 꼴이에요. 똑같은 꼴인데 분모 분자에 S를 곱했고 여건 분모 분자에 S 플러스 1을 곱한 거예요.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을 간단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공식이 나왔죠? S분의 1 해주고 E-AS라고요. 그러면은 답은
이거는 S분의 1 곱하기 E 마이너스 AS니까 분자로 올릴 수 있죠. S분의 E 마이너스 AS. 그래서 답은 4번. 이거는 합쳐져 있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뭐죠? S분의 1 E 마이너스 AS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S분의 1 E 마이너스 BS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B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S분의 1로 묶어줬네요. 동류항 S분의 1로 묶어주면은 E 마이너스 AS 마이너스 E 마이너스 BS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예전에 했던 거네요. 제가 만든 거 있죠? 네모네모 건법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긴 0이고 여긴 1이고 여긴 0입니다. 어디서 값이 변했죠? 0 그리고 또 2에서 값이 변했습니다. u t 0 u t 2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선 1만큼 증가했네요. 곱하기 1 여기서는 1에서 0으로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u t t 0이니까 u t가 되겠죠. 마이너스 u t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겠네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 마이너스 이걸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 E 마이너스 2S가 되겠대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값은 S분의 1로 묶어줬으니까 S분의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S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지금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라플라스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유리식의 성질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문자의 식에서 동류항으로 묶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카페에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해봅시다. E-T 플러스 E-ET UT 이게 이 함수에 UT가 곱해져 있잖아요. UT는 저희는 1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1이랑 비슷한 게 UT다. 이거는 그냥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면요. 여기에는 함수가 없는데 0보다 큰 구간에서는 함수를 그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1 같은 존재예요. UT가 곱해져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봅시다.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 곱해주고 S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2를 올려볼게요. 2를 올려보면은 분모를 통일해줍시다. 분모를 통일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분수는 S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에도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분자 정리하면은 어차피 분모는 똑같아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분자만 정리해봅시다. 여기는 2S 플러스 2고 분자 더하면은 3S 플러스 4가 되네요. 3S 플러스 4. 답은 1번.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0 라플라스 변환.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여기에서 배워야 될 거는요. 유리식, 헤비사이드. 이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척 어려울 거예요. 0 라플라스 변환할 때 분모를 봅시다. 분모를 보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분모를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떤 식으로 되죠? S로 묶어주면 S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S분의 별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하고 동그라미가 뭔지 알아볼게요. S를 가리고 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별에 들어가는 건 2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 S 플러스 2를 가리고 마이너스 2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 넣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2분의 1이네요. 이것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별하고 동그라미의 값은 2분의 1하고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묶어볼게요.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S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꼴하고 비슷하죠?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S분의 1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 라플라스 변환은 2분의 1 그대로 와주고요. 1이 되겠죠. 여기는 1이니까 UT가 아니라 1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E 마이너스 ET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떤 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될까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해봅시다. 5번. 5번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쪼개냐? S분의 별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동그라미로 쪼갤 수가 있는데 별하고 동그라미는 어떻게 구하냐? S를 가리고 0을 넣어줍니다. 0 넣어주면은 S에 0 넣어주면은 1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별은 3, 동그라미는 S 플러스 1을 가리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어주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 되고 플러스 3이니까 이거는 동그라미인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S분의 3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이걸 라플라스 변환 해봅시다. 그러면 3 곱해지고 여기는 UT가 없으니까 S분의 1을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1이 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1이 되겠고 더하기 2 곱해주고 S분의 1을 0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2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 마이너스 T승 답은 2번. S 플러스 1을 0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2 마이너스 3T겠죠? 답은 2번. 10번 어렵죠? 10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번인 라플라스에서는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왜냐면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는 인수분해가 아까처럼 헤비사이드 할 때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꼴로 해줍니다.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 이게 바로바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해주면은 S제곱 플러스 2S 2의 반의 제곱 1제곱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4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거를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러면 S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2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4를 2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가 사인 별t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제곱 플러스 별제곱 S가 두 개니까 여긴 별 코사인 별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제곱 플러스 별제곱 S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 꼴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 꼴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가 2가 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2 여기 2 그러면은 사인 별t랑 똑같은 꼴이죠. 별, 별 같잖아요. 2, 2 같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 제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2하고 2 약분되니까 원래 있던 거랑 똑같아지죠? 원래 있던 거 이런 꼴로 만들어줍니다. 사인 별t하고 비슷한 꼴이에요. 사인 별t하고 비슷한 꼴인데 2분의 1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사인 2t 써주고 s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면은 사인 별t, 코사인 별t에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면은 e 마이너스 t를 곱해줍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t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정리되어 있는 식에 뭐가 있냐면은 e-t승이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e-t승 해주고 sin 2t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지금 이게 곱해진 게 e-t승 sin 2t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 해볼게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자연상수가 곱해져 있고 ft ft는 여기서 sin 2t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공식대로 해주면 됩니다. sin 2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게 fs잖아요. fs는 sin 제곱 2 제곱 ss 두 개 있으니까 2가 되죠. 그대로 해주고 여기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은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에는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해준다. S 대신에 S 플러스 1을 넣어준다. 이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S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복수추이 파트에서 한번 라플라스에서 다뤘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아주 쉬운 문제죠.
a가 곱해져 있고 t제곱은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a를 곱해주면 됩니다. s3승 2 팩토리얼이 되겠죠. 2 곱하기 2는 2니까 2로 바꿔주고요. a 곱해주고요. s3승.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라플라스 강의 예전에 했었으니까 가볍게만 다뤄보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요. 여기까지 영구맨이었습니다.